시도해보겠습니다. 되네요. 네, 시작했습니다. 네, 보이시나요, 화면? 네, 보입니다. 네, 잘 보입니다. 잠시만요.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논문은 욜로 9000이라는 논문이고요. 작년 12월에 아카이브에 등록된 뭐 아주 최근도 아니지만 그래도 비교적 따끈따끈한 논문이라고 할수 있고 2017년 CVPR에서 발표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번에 가시는 분들도 계시는 걸로 아는데. 네. 시작하기 전에 지난번에 전태균 박사님이 욜로 버전 1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셨으니까 혹시 이거를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아직 안 보신 분 계시면 여기 먼저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더 전에는 제가 FastRCNN에 대해서도 발표를 했었고 사실 이쪽에 뭐 프리시전이나 리콜 이런 개념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거는 저희 또 멤버 중에 한 명인 엄태웅 씨가 운영하는 딥러닝 토크의 아래 링크에 가보시면은 네, 그거에 대해서 잘 설명이 돼 있으니까 그걸 먼저 한 번씩 보시고 이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욜로를 좀더 개선한 버전인데요. 제목은 욜로 9000인데 욜로 버전 2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욜로 9000 이렇게 두 가지 약간 네트워크가 함께 들어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대충 영상을 한번 보시면은 아, 잘 되네요. 네, 생각보다 굉장히 이게 화면이 빨리빨리 지나가고 하는데 실시간으로 약간 잘못하는 것도 눈에 띄기도 하는데 굉장히 잘 되는 걸볼 수가 있죠. 네, 여기까지 보고. 유튜브에 여기 욜로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유튜브 그 영상을 같이 실어놨으니까요. 그걸 가서 보시면은 마저 아마 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논문에 실려있는 결과인데요. 이게 사진은 딱 요거 하나인데 보시면 이것도 굉장히 잘 되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여기 오바마 사진 같은 경우에는 리더라고 클래시피케이션을 했는데 이게 이제 욜로 9000의 결과거든요. 욜로 9000이 뭐냐면 디텍션을 9000개 클래스에 대해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디텍션은 클래스 개수가 많지 않았는데 굉장히 많은 클래스를 다 디텍션 할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어 보겠다 하는 데서 출발을 한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런 거좀 잘못된 것도 있지만 대부분 다잘 되는 거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에 실려 있는 내용들은 이렇게 논문 제목이 Better, Faster, Stronger예요. 그래서 Better, Faster, Stronger에 대해서 각각 어떤 것들을 자기네들이 구현해서 이걸 달성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Better랑 Faster에 대한 부분은 욜로 V2에 대한 설명이고, 스트롱거 부분이 욜로 9000에 대한 설명인데, 사실 네트워크는 뭐 거의 같은 네트워크라고 볼수 있고요. 이렇게 논문의 거의 대부분이 사실 욜로 V2에 대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제목이 욜로 9000인데는 이건 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논문의 인트로덕션을 보면 좀알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얘네들이 이 논문 저자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디텍션이 굉장히 오브젝트 디텍션이 굉장히 잘 되잖아요. 지금 굉장히 많이 발전했고 알고리즘도 되게 다양하게 많이 나왔는데 한계가 디텍션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클래스 개수가 너무 작다는 거예요. 우리 이미지넷 클래시피케이션 대회할 때는 클래스가 1000개인데 보통 많이 쓰는 파스칼 VOC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가 20개밖에 안 되거든요. 뭐 코코 정도 가도 한 200개? 그래서 굉장히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해서 비해서 많이 부족하다. 그리고 그래서 디텍션 데이터도 스케일을 클래시피케이션만큼 올리고 싶은데 그게 힘든 이유가 레이블링 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아마 빠른 니어 퓨처에는 같은 스케일의 데이터셋을 아마 볼수 없을 거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디텍션 데이터셋과 클래시피케이션 데이터셋을 같이 잘 짬뽕을 해서
그걸 가지고 디텍션을 학습하는 네트워크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하는 게이 논문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자들이 제안한 방법은 이 디텍션 데이터셋을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 그리고 클래시피케이션 데이터셋이랑 섞어서 어떻게 조인트 트레이닝을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뒤에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일단 기존에 자기네들이 발표했던 욜로가 좀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최대한 개선해서 이 논문에 나온 말로는 소타 리얼타임 디텍터,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를 성능도 달성하고 그러면서 리얼타임 할수 있는 디텍터를 먼저 만들고 거기에다가 9,000개 클래스를 디텍트 할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안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욜로를 이제 개선하기 위한 걸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욜로의 단점이 뭔가 일단 분석을 해야겠죠. 욜로 버전 1의 단점은 일단 성능이 좀 떨어진다는 게 단점이었어요. 실시간으로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다른 소타 알고리즘에 비해서 성능이 좀 떨어졌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이 리콜이 좀 낮다는 게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오브젝트를 다못 찾아낸다는 거죠. 다른 거에 비해서 찾아내는 개수가 더 적다. 그런 게 문제가 됐어서 이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개선을 해보려고 합니다. 리콜이랑 로컬라이제이션을 개선하는데 대신에 전제 조건은 여전히 빨리는 해야 된다. 빠르면서 정확하게. 그게 이 논문의 목적이고요. 그래서 이제 욜로 버전 1을 개선한 배러 아이템들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처음에는 배치 노멀리제이션을 사용했다. 이거는 요즘은 뭐 일반적으로 사용하니까 사실 특별할 게 없죠. 그래서 컨버러션 레이어에 전부 다 배치 노멀리제이션을 사용했고, 그래서 성능이 2% 정도 향상이 됐고, 그래서 드랍아웃을 오버피팅 없이 다 제거할 수 있었다 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하이 레졸루션 클래시파이어를 사용했다고 하는데, 욜로가 원래 이제 모든 디텍션 알고리즘이 베이스로 CNN을 사용하기 때문에 CNN을 프리트레이닝을 시키는 과정이 반드시 다 들어가죠. 그때는 이제 우리가 이미지넷 데이터셋을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미지넷 데이터셋이 24 by 24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걸로 학습을 시키고, 욜로 버전 1 때는 디텍션을 할 때는 디텍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448 by 448로 디텍션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트워크가 이 갑자기 커진 인풋 사이즈에 적응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성능이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는 욜로 V2에서는 파인 튜닝을 했는데 이 클래시파이어 네트워크 CNN을 448 by 448로 파인 튜닝을 해요. 10에폭 동안. 그 요것만 했는데 약 성능에서 4% 정도 향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요 내용은 뒤에서 또한번더 나오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욜로의 특징은 사실 프라이어 앵커 박스를 사용하지 않는 게 특징이었어요. 버전 1에서는. 욜로는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사용해서 바운딩 박스를 직접 그냥 다 뽑았는데 뭐 RCNN 계열의 리전 프로포절 네트워크 있는 RCNN 계열은 미리 핸드픽트 프라이어, 그래서 미리 사전에 정의된 앵커 박스 가로 세로 길이와 그 에스펙 레이쇼가 미리 정의가 돼 있어서 패스트 RCNN 같은 경우에 9개의 앵커 박스를 미리 뽑아놓고 그거를 어떻게 움직일지를 학습을 했는데요. 욜로는 그거 없이 그냥 다이렉트로 바운딩 박스를 뽑았습니다. 근데 욜로 V2에서는 요 패스트 RCNN 같은 네트워크의 그 앵커 박스 개념을 같이 도입을 했어요. 그리고 플립 커넥트 레이어를 없애고 전부 다 컨버루션 레이어로 바꿔서 앵커 박스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중요한 점은 아까 448 by 448로 파인 튜닝을 했고 인풋 이미지도 집어넣을 때 디텍션 할 때는 448 by 448을 썼다고 했지만 욜로 버전 1에서는 욜로 버전 2에서는 요걸 좀 줄여서 416 곱하기 416 인풋 이미지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욜로에서 사용된 CNN이 풀링을 다섯 번을 해요. 그래서 32분의 1로 줄게 되는데 이미지가 그때 32분의 1로 줄었을 때
그 이미지, 피처맵의 가로, 세로 사이즈가 홀수가 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448x448을 쓰면은 14x14가 되고, 416x416을 쓰면 13x13이 돼요. 왜 홀수가 되면 뭐가 좋냐면, 대부분의 물체가, 많은 물체, 특히 큰 물체들이 이 디텍션 문제를 풀 때, 그림의 이미지에 가운데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가운데 있는 가운데서 뽑아낸 바운딩 박스가 얘네들을 디텍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가운데 그 셀, 그리드 셀이 하나이면 더 좋다는 거죠. 네 개에 걸쳐 있는 것보다 짝수면은 네 개에 걸치게 되고 홀수면은 하나에 딱 들어가게 되니까 요렇게 해서 얘네들은 416x416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율로 버전 1에서는 클래스를 프리딕션 할때 클래스는 각 그리드 셀에서 프리딕션을 했어요. 각 셀에서 바운딩 박스를 율로 버전 1 기준으로 두 개씩 뽑았는데 그 클래스를 바운딩 박스마다 클래스를 찾는 게 아니라 그 그리드 셀 하나당 클래스 하나를 어사인을 했었어요. 근데 그거를 또 버리고 여기서는 모든 앵커 박스마다 각각에 대해서 클래스 그리고 오브젝트닉스는 그 안에 사물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는 욜로 버전 1이랑 똑같고요. 달라진 거는 클래스를 앵커 박스마다 프리딕션 하겠다. 라는 게 달라졌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앵커 박스를 써서 이제 데이터셋에 가지고 테스트를 해봤는데, 앵커 박스를 안 쓰는 경우에 성능이 더 높게 나타났다고 해요. 안쓸때 69.5였고, 썼을 때 69.2였는데, 얘네들이 그럼에도 앵커 박스를 여기다 넣은 이유는 리콜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81%였다가 88%로. 리콜이 좋아졌다는 얘기는 물체를 더잘 찾아낸다는 거기 때문에 성능을 좀더 개선하면은 임프루브 할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겠죠. 리콜이 낮은 거에 비해서 높은 게더 성능 개선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앵커박스를 채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앵커박스를 그러면 어떻게 몇 개를 쓸 거냐 이런 걸또 정해야 되잖아요. 뭐 페스타시는 9개를 썼듯이. 얘네들은 그냥 미리 정의된 앵커 박스를 뽑는 게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데이터셋에 잘 맞는 그런 앵커 박스를 찾아서 그것도 이제 일종의 학습을 통해서 어떤 앵커 박스를 사용하는 게 좋을지, 어떤 사이즈, 어떤 에스펙트 레이쇼를 사용하는 게 좋을지를 학습을 통해서 좀 찾아보자라는 개념으로 K-means 클러스터링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뭐 파스칼 VOC나 MS 코코 데이터셋을 집어넣고 K-means 클러스터링을 해서 바운딩 박스들, 정답 그라운드 트루스 바운딩 박스들을 트레이닝 데이터셋에서 클러스터링을 한 거예요. 그래서 K 값을 바꾸면서 정답이랑 에버리지 IOU를 구해 본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얘네들이 K-means 클러스터링 하려면 중심에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 거리를 측정해서 가장 가까운 중심 쪽으로 그룹핑을 해버리잖아요. 근데 그때 그럼 중심에서 지금 내 앵커 박스까지의 거리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 특정한 앵커 박스가 어느 중심에 속하는지를 계산을 하려면, 그냥 단순히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사용을 하면은 큰 박스의 경우에는 그, 에러가 더 커지는 그런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여기서는 거리를 계산하는 공식을 요 지금 어떤 그룹의 센터에 있는 앵커 박스, 그 사이즈랑 지금 현재 그라운드 트루스 박스랑 IOU를 계산해서 그 IOU가 제일 큰 쪽으로 그룹핑 될수 있도록 그렇게 K-means 클러스터링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곳에서 이제 끊어서 몇 개수를 정해야 될 텐데, 이 논문에서 K는 5개로 정했고요. 보면은 이 5개가 이 정도 수준이고, 각각의 데이터셋에 대해서 그 뽑힌 5개의 바운딩 박스 크기를 여기 이렇게 나타내 줬어요. 그래서 보면은 얘네들이 FastRCNN에 사용한 앵커 박스 9개보다 자기네들 5개를 사용했을 때 거의 똑같은 성능을 보여준다. Average IOU로 비교했을 때. 그리고 만약에 9개까지 뽑으면, 이런 방법을 통해서 9개까지 뽑으면 성능이 에버리지 IOU가 훨씬 더 좋아지는 결과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앵커 박스를 사용할 때 문제점을 이 저자들이 분석한 거는 인스테빌리티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요게 이제 RCNN 계열의 바운딩 박스를 리그레션 하는
공식인데요. 이거 지난번에 페스탈 CNN 할때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여기서 P가 이제 미리 뽑은 바운딩 박스고, D라는 함수를 통해서, 이 값을 통해서 바운딩 박스를 옮겨서, 요 GX, GY, GW, GH를 구해서, 요게 그라운드 트루스랑 최대한 가까워질 수 있도록 DX, DY, DW, DH를 구하는데, 여기서 DX, DY가 어떤 값이든지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DX가 1이다라고 하면은, 원래 X 위치에서 PW는 원래 처음 뽑았던 바운딩 박스의 위스가 되겠죠. 위스만큼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D가 어떤 값이든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앵커 박스를 내가 이미지 왼쪽 위에서 처음에 뽑았어도, 어떻게 학습하기에 따라서는 오른쪽 아래로 가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지 전체 어디로든지 이동할 수 있다는 게 문제라고 해요. 왜냐면은, 학습 초기에는 잘, 이 값들이 잘 디파인 안 되기 때문에 막 많이 움직일 여지가 있다고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면은 내가 그 근처에서 뽑은 바운딩 박스는 그 근처에 있는 물체를 디텍하기를 원하는데 전혀 다른 곳으로 가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욜로 V2에서는 위스랑 하이트는 요거랑 똑같은 공식을 썼지만 XY 좌표, 중심의 XY 좌표는 이렇게 그냥 다이렉트로 예전 욜로 버전 1에서처럼 다이렉트로 예측을 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요 시그모이드를 사용해가지고 요 바운딩 박스에서 요 그리드 셀에서 만들어낸 바운딩 박스는 중심이 항상 요 그리드 셀 안에 있도록. 그래서 여기 왼쪽 위에 점까지 거리가 CX고 CY라고 하면은 CX, CY에다가 요 TX 시그모이드 취한 거 0에서 1만큼 여기가 0에서 1 비율로 했을 때그 비율을 벗어나지 않도록 해서 바운딩 박스가 항상 요 그리드 셀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그 클러스터링을 통한 프라이어 바운딩 박스를 미리 정하고 그 다음에 요 다이렉트 로케이션 프리딕션을 사용해가지고 5% 정도 그냥 앵커 박스 썼을 때 대비 5% 정도 향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SSD 같은 알고리즘 보면은 이전에 있던 CNN에 이렇게 쭉 진행을 하면서 앞쪽에 있는 인풋에 더 가까운 쪽, 맨 마지막 단에 있는 피처맵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앞쪽에 있는 앞쪽 레이어에 있는 피처맵에서도 바운딩 박스를 막 뽑아내요. 그렇게 해서 앞쪽에서는 작은 물체를 찾기를 원하고 뒤쪽에서는 이제 큰 물체를 찾기를 원하는 건데 여기서도 약간 그런 비슷한 아이디어를 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맨 마지막 단의 피처맵이 앞에서 얘기해드렸던 것처럼 13 by 13인데 거기서 이제 풀링 한번 하기 전까지 뒤로 쫓아가 보면 26 by 26짜리 피처맵이 있겠죠. 26짜리 26, 요 피처맵에 을 통째로 그냥 가져와서 13 by 13 피처맵에다가 컨캐티네이션 시킨 다음에 그걸 통해서 바운딩 박스를 뽑는 식으로 해요. 굉장히 얘네들은 속도도 빨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복잡하면은 불리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26 by 26. 근데 그냥 못 합치니까 이렇게 네 개로 쪼개 가지고 얘네들 그냥 채널 방향을 컨캐티네이션 시켜서 13 by 13의 대신에 채널이 네 배가 되겠죠. 여기다가 이제 마지막 단에 있는 그 피처맵을 붙여 가지고 컨캐티네이션 또 시켜서 그 상태에서 바운딩 박스를 뽑아내는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1% 정도 성능이 개선이 됐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멀티스케일 트레이닝인데, 사이즈를 계속 뭐, 아까 뭐였죠? 네. 416 by 416이었네요. 네. 거기서 또 트레이닝할 때 여러 가지 사이즈로 바꿀 수 있도록 해요.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프리퀀트 레이어 없앴기 때문이죠. 우리가 다들 잘 알고 있다시피, CNN에서는 프리퀀트 레이어가 있으면 인풋 이미지 사이즈를 마음대로 못 바꾸는데 요 지금 욜로 네트워크에서는 프리퀀트 레이어 없애고 다 바운딩 박스를 뽑아내는 것도 그 컨볼루션 레이어만 사용했기 때문에 다양한 인풋 사이즈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습을 할때 배치 10번 돌 때마다 랜덤하게 320x320부터 608x608까지 중에서 선택을 해서 이미지를 리사이징 한 다음에 그 사이즈의 입력을 집어넣어서 어떤 인풋도 다 받을 수 있게 그렇게
구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우 레졸루션에서는 디텍션 퍼포먼스가 뭐 어느 정도 성능은 나오고 하지만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하이 레졸루션에서는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 성능이 나오고 조금 다른 거에 작을 때보단 느리지만 그래도 여전히 리얼타임 스피드는 나온다. 그래서 결과가 여기 있어요. 이 논문은 뭐 결과를 따로 챕터를 만들지 않고 그냥 중간중간에 각각의 자기네들이 추가한 피처에 대해서 결과를 보여주는데요. 보시면은 네, 544 by 544까지 가면은 성능이 굉장히 다른 알고리즘보다도 훨씬 높고, 그렇지만 FPS도 최 40프레임 정도 나오는 걸볼 수가 있죠. 보통 30프레임 이상 되면은 실시간으로 된다고 보니까요. 그래서 실험은 이제 요 배러에 대해서 더 했는데요. 파스칼 VOC 2012 데이터셋 가지고 테스트를 했고, 그 다음에 코코 2015년 데이터셋 가지고 했는데, 여기서는 성능이 가장 좋진 않아요. 여기 보면은 이제 07년 데이터랑 12년 데이터를 같이 써서 학습을 하고, 테스트는 이제 12년 데이터로 한 건데, 뭐, SSD나 레즈넷보다 약간 낮지만, 그래도 거의 최상위 수준이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최상위 수준을 보여주는 거를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페스터 부분인데요. 페스터 부분은 얘네들은 다크넷 19이라는 네트워크를 자기네들이 직접 디자인을 해가지고 사용을 했어요. 이 다크넷 19이라는 네트워크는 VGG랑 거의 비슷하고요. 비슷하다는 거는 거의, 그러니까 모든 컨버전 필터를 3 곱하기 3 필터만 사용을 했기 때문에 VGG랑 비슷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컨버루션 뭐몇 번에 풀링 한번 이런 식으로 구조를 가져간 부분들. 그리고 조금 특이한 거는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을 사용을 했어요. 마지막 단에 보시면 에버리지 풀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원 바이 원 컨버루션을 해서 채널을 1000개로 만든 다음에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을 하면은 요각 채널 전체 1000개의 채널 1000장의 피처 맵이 있을 때각한 장마다 전체를 에버리지 풀링해서 숫자 하나로 만들기 때문에 요 채널 수가 마지막 나오는 숫자의 개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해서 그걸 소프트맥스에서 하는 식으로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원 바이 원 컨볼루션을 넣어서 피처 맵의 채널 수를 줄여주는 이런 바틀렛 아키텍처를 또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파라미터를 굉장히 줄였고, 사실은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 쓰면은 파라미터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어요. 왜냐면 CNN에서는 풀리 커넥트 레이어의 파라미터 수가 90% 이상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뭐 심한 경우에 막 95%가 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 원바이원 컨버전 한 다음에 에버리지 풀링해서 1000개로 갈 때는 파라미터가 0개, 아예 파라미터 없기 때문에 파라미터 수는 확실히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 쓰면 굉장히 많이 줄일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도는 탑5 accuracy가 91.2%, 이미지넷 데이터셋 기준이고요. 이게 VG16이 90.0% 나온 것보다 좀더 좋은 성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 부분이랑 디텍션 부분을 학습을 어떻게 했는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 클래시피케이션은 앞에서 뭐 처음에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이미지넷 데이터셋을 가지고 160epoch 동안 학습을 했고, 그 다음에 뭐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데이터 오그멘테이션, 랜덤 크롭이나 로테이션, 뭐 휴, 세츄레이션, 익스포저 시프트 이런 걸 사용을 했고, 이니셜 트레이닝은 244x244로 트레이닝하고, 그 다음에 448x448로 파인 튜닝 10epoch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했을 때또요 448x448로 키운 그 이미지에 대해서는 탑5 accuracy가 좀더 올라가는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디텍션 쪽 트레이닝 할 때는 이제 마지막에 있는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은 다 잘라내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아마 여기 컨버루션 레이어에다가, 여기는 지금 7x7이라고 돼 있는 거는 인풋이 24x24여서 그런 거고요. 416, 416을 집어넣으면 여기가 13x13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그 마지막에다가 3x3 컨버루션 레이어를 1024개 필터를 해서 추가를 하고, 거기 뒤에 이제 1x1 컨버루션 레이어를 추가해서 거기서 각 바운딩 박스, 다섯 개의 바운딩 박스에 대해서 다섯 개 코디네이트라는 거는 XY, 그다음에 위스 하이트, 그리고 그 오브젝트니스에 대한 컨피던스죠. 그거를, 이건 율로랑 동일한 거고요. 대신에 바운딩 박스가 다섯 개라는 거. 그리고
각각의 바운딩 박스에 대해서 20개의 클래스를 예측하는 이 VOC, 파스칼 VOC 데이터셋의 케이스를 얘기하는 건데요. 그렇게 하면은 5 곱하기 5가 되니까 25개에다가 20개 클래스도 또 5개 박스에 대해서 5 곱하기 20 해서 100 더하면 125개 필터가 여기서 원 바이 원 컨볼루션이 125개 필터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러닝 레이트는 10의 마이너스 3승으로 시작해서 러닝 레이트 DK를 사용했다고 하고요. 뭐 이런 에폭마다 점점 감소하는 식으로 학습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지금까지가 욜로 V2 버전 2에 대한 얘기였고, 그 욜로 버전 2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이제 욜로 9000으로 가는 9000개의 오브젝트를 디텍션 할수 있는 네트워크로 향해서 가는 건데요. 그래서 스트롱거 부분은 욜로 9000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일단 이미지넷 데이터셋을 클래시피케이션용 이미지넷 데이터셋을 디텍션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셋이랑 합치는 거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미지넷 데이터셋을 보면 이미지넷에 있는 레이블이 워드넷이라고 하는 데서 이제 가져오게 됐는데, 여기 랭귀지 데이터베이스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이런 트리는 아니고 밑에 설명도 있지만 어떤 그래프 형태인데 정확하게는 어쨌든 계층을 나타내주는 이런 워드넷이라는 그런 랭귀지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노폭 테리어라는 이런 개가 있랑 요크셔 테리어라는 개는 이제 둘다 테리어의 하위 개념이고, 얘는 또 헌팅독의 하위 개념이고, 그건 또 덕의 하위 개념이고, 그건 또 캐닌이라는 거의 하위 개념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층이 나눠져 있는 이런 워드넷의 구조를 여기서 가져와서 데이터셋을 합치게 되는데요. 워드넷은 원래는 트리일 것 같지만 사실은 정확한 트리가 아니고 다이렉티드 그래프라고 해요. 왜냐하면은 언어의 복잡성 때문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은 여기 지금 노폭테리언 좀 그러네. 요크셔 테리어라고 하면 요크셔 테리어가 이런 이쪽에도 속하지만 또 다른 쪽으로 가면은 뭐 가축 이런 쪽에도 속하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의 단어가 쭉 따라가다 보면은 맨 루트로 가는 길이 하나가 아니라 두개 이상인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트리 형태가 아니면은 이거를 따라가는 루트가 두개 이상 있으면 힘들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여기서는 이제 짧은 패스, 내가 루트까지 가는데 엣지를 몇번 통과해서 가는지를 계산을 해서 더 작은 쪽에 그 패스는 남겨놓고 긴 쪽은 잘라내버리는 식으로 해서 다 트리 형태로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가 데이터셋을 합치는 작업을 할때 루트 노드는 피지컬 오브젝트. 그래서 뭐요 그림 뒤에도 아마 나올 건데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색깔 칠해진 게 실제로 각 데이터셋에 존재하는 레이블들이에요.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은 그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우선은 각각의 그 같은 레벨에 있는, 예를 들면 여기에 이렇게 4개가 있으면 요 4개에 대해서 이 conditional probability를 구해요. 그러니까 요렇게 3개, 테리어라는 거 밑에 요렇게 3개의 사물이 있으면은 요 3개 동물들에 대해서 각각의 conditional probability를 구하고, 그러면 노폭 테리어가 뽑혔을 때 우리가 그 소프트맥스에서 확률처럼 구하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계속 곱해서 conditional probability를 계속 곱해가지고 노폭 테리어가 테리어일 때 노폭 테리어일 확률, 그리고 헌팅독일 때 테리어일 확률, 이런 식으로 계속 곱해서 다 곱하면 마지막 피지컬 오브젝트의 확률은 1이고요. 루트니까. 이러면은 노폭 테리어일 확률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정답이랑 비교해서 크로스 엔트로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면은, 일단은 이제 여기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이미지넷 데이터셋이랑 MS 코코 데이터셋을 합치는 작업을 해요. 그러면 이미지넷 데이터셋은 레이블이 1000개잖아요. 그리고 코코 데이터셋은 뭐한 200개 정도 되는데, 그거를 두 개를 합치면
중간에 이렇게 앞에서 그림에도 나왔지만 중간에 데이터셋에 존재하지 않는 인터미디어트 노드들이 생겨나겠죠. 그래서 그것까지 전부 다 포함을 시켰더니 1369개의 레이블이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 1369개를 여기 보면 이렇게 쫙 늘어놓고 이거에 대해서 각각 다, 값을 다 구하는 거예요. 레이블이 마치 1369개인 것처럼 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실제 정답이 있을 거잖아요. 정답의 레이블을 위로 프로퍼게이션을 시켜요. 상위로. 예를 들면은 노폭테리어 사진이 들어와서 노폭테리어 정답이었다면 얘는 dog이라는 것도 레이블이 1이 되고 매멀 뭐 이런 것도 아까 헌팅독 이런 것도 다 레이블이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이 다 멀티 레이블처럼 되는 셈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소프트맥스는 각각에 대해서 구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여기 얘네 세 개가 있었다면 얘네 세개 어떤 숫자가 나왔을 거잖아요. 결과로 맨 마지막 단에서 플리퀀트 레이어라고 하면 그 플리퀀트 레이어에서 나왔겠죠. 걔네들을 소프트맥스를 취할 때 요거 세 개만 가지고 소프트맥스를 취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각각의 같은 레벨에 있는 같은 컨셉을 가지는 하이퍼님들끼리 소프트맥스를 구해서 거기에서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 구하고 하나 상위로 올라와서 이제 뭐 얘랑 얘를 포함하는 어떤 개념이 있으면 얘가 뭐 이거랑 얘는 이거에 속하고 뭐 다른 애들 여기에 속했으면 얘랑 얘두 개만 가지고 또 소프트맥스를 해서 확률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 그렇게 계속 구해가지고 만약에 뭐 여기 마우스일 확률은 그 앞에서 구했던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를 쭉다 곱해 와가지고 이거 확률을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클래시피케이션을 이런 식으로 바꿔서 했을 때탑5 에러가 90.4%, 아까 앞에서 구했던 거랑 많이 차이가 안 나죠. 그래서 별로 많이 떨어지지 않는 거를 369개나 레이블 추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1000개 레이블 가지고 학습해서 클래시피케이션 했을 때에 비해서 성능은 뭐 많이 떨어지지 않는 수준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셋을 합치는 부분에 대해서 나타낸 거고요. 보통 우리가 다들 잘 아시다시피 디텍션 데이터셋은 덕 하면 그냥 덕이에요. 근데 이미지넷은 제가 알기로 전체 이미지넷 데이터셋에는 덕이 100 종류가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미지넷에서는 스페시픽 컨셉에 대한 레이블이 나올 거고 코코에서는 제너럴 컨셉이 나오겠죠. 그래서 보통 코코 데이터셋이 위쪽에 놓이게 되고 이미지넷 빨간색 이미지 데이터셋은 아래쪽에 이렇게 되는 식으로 이렇게 월트리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학습을 해야 되잖아요. 데이터셋은 뭐 이렇게 구성하고 클래시피케이션까지는 알겠는데. 그래서 학습을 하기 위해서, 일단, 율로 9000이니까 9000개의 그 레이블을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그 만든 방법은 코코 데이터, 디텍션 데이터셋에다가 풀 이미지넷 데이터셋이 아마 22000개 정도 레이블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탑, 900, 9000개를 뽑아서 이걸 두 개를 섞고, 그 다음에 이제 이밸류에이션을 위해서 이미지넷에서 또 디텍션 챌린지가 있잖아요. 이미지넷 디텍션 챌린지 데이터셋에 해당하는 레이블도 여기 없으면 추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마 여기 제가 쓰질 않았는데 9000, 300개 정도 레이블이 생긴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욜로 버전 2를 사용을 했지만 아까 바운딩 박스를 앵커 박스 5개를 정해놓고 했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계산량 등의 문제로 3개로 바운딩 박스를 제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네트워크가 데이터셋이 이제 막 섞여 있으니까 코코 디텍션 데이터셋은 디텍션 레이블까지 있는 상태로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이미지넷 데이터셋은 그냥 클래시피케이션 레이블만 있는 상태로 들어오겠죠. 그래서 디텍션 이미지를 만나면 사실은 별로 문제가 안 돼요.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거는 앞에서 설명을 했고, 로스를 백프로포게이션 할때 디텍션 바운티 박스 리그레션에 대한 로스도 같이 합쳐서 백프로포게이션 시키면 되는데, 클래시피케이션 데이터셋에 있는 사진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일단은 이 뒷부분 먼저 설명드리면 클래시피케이션 로스만 백프로포게이션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 문장은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해볼까요? 여기 에어플레인 사진이 들어왔다고 하면, 에어플레인까지는 알지만 이 밑에 에어플레인 중에 그럼 뭐냐, 이거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어플레인이 정답인 사진이 들어오면, 여기서 에러를 구해가지고 백프로퍼게이션 하겠다. 그러니까 아까 계층적으로 컨디셔널 프로버빌티를 구한다고 했는데 그때 요거 아래로는 안 구하고 요거부터 위쪽으로만 계산을 해서 한다. 그래서 그런 얘기고요. Loss at or above라는 거는. 네. 그리고 클래시피케이션 데이터셋이 들어왔을 때는 요 바운 그 그래도 디텍션에서 뭔가 바운딩 박스를 뽑아냈을 테니까 그 바운딩 박스들 중에서 이 클래스 해당 클래스에 대해서 가장 높은 probability를, 네, 높은 probability 갖는 쪽으로 그쪽 클래스에, 그쪽에 대해서만 백프로퍼게이션 시킨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요 데이터셋을 이제 그래서 테스트를 해봤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이미지넷은 코코랑 44개의 데이터만, 카테고리만 겹치고 나머지는 겹치지가 않는데, 이미지넷 디텍션 데이터셋이에요. 200개가 있어요. 레이블이. 그 나머지 156개에 대해서 전체랑 156개의 결과가 많이 크게, 아주 크게 차이 나진 않습니다. 성능 자체가 아주 좋진 않지만, 어쨌든, 처음, 한 번도 안본 그런 오브젝트에 대해서도 디텍션을 어느 정도 해내더라라는 거고, 좀더 자세히 분석해 봤더니, 이런 동물들에 대한 거는 좀 잘하는데, 새로운 뭐 옷이나 이런 뭐 선글라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못하더라. 이건 왜 못하냐 분석을 해보면 요 코코 데이터셋은 사람 이런 거는 있는데 사람이 착용하는 옷이나 뭐 장비 이런 거에 대한 데이터는 없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건 못했을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욜로는 뭐 빠르고 정확하다 V2가. 그리고 욜로 9000이 뭐 성능을 떠나서 일단은 데이터셋을 합치려고 하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논문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다른 세그멘테이션 쪽에도 이런 시도를 하면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죠?